아니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아 그 저희 고양이 중에 삐삐라고 있는데 평범한 걸 가지고 좀 특별하게 노는 아이가 있긴 있어요. 얼마나 특별할지 기대가 되는데. 삐삐야 어딨니? 털끝 하나 안 보이는 삐삐. 낯을 좀 가려가지고 침대 밑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. 침대 밑에요? 네. 우리 나쁜 아저씨 아니야. 아니, 나와봐. 거기서 놀지 말고 나와봐. 바로 그때. 부끄럽다. 엉뚱아 왔냐? 오 굉장히 애니메이션 근데 녀석 언제 나와요? 아마 한참 시간을 좀 들여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사람이 오니까 놀라가지고 네. 부끄럼쟁이 삐삐를 배려해 카메라 설치 후 잠시 철수. 다 컸냐? 나왔다. 슬슬 나가볼까? 나와 없잖아. 나왔어요. 삐삐 한번 집들을 보여주세요. 드디어 뭔가를 보여주는가 싶더니 점프력은 대단하다만 아이 고작 이거? 달랑 이거? 이렇게 활발하게 잘 노네요. 실망하려는 찰나. 어머 어머 너 뭐하니? 낚싯대 앞에 자리를 잡더니 어머 지금 낚싯대 들었죠? 지금 뭘 본 건가 싶죠? 진짜 슈렉 고양이 그 포즈예요. 낚싯대 앞에 자리를 잡더니 스스로 낚싯대를 들어 올려. 깜짝아. 어, 야, 줄을 잡았다. 아, 스스로 낚시하는 거예요? 삐삐의 셀프 낚시? 아니 지금 삐삐가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? 보신 대로 혼자 낚싯대를 잡고 흔들어서 놓은 거예요. 아 이거 훈련시키셨어요? 아니요 뭐 훈련으로 될 게 아니죠. 그냥 제가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 보면서 자기가 파악을 한 것 같아요. 저 손잡이 부분을 잡아서 한번 흔들어진다는 걸. 고양이가 알아서 낚싯대를 가지고 노는 기상천외한 현장. 전국의 양이들 잘 보라오. 가르쳐주세요. 주인장 분위기 딱 보고 혼자 놀 때구나 싶으면 일단 낚싯대 앞에 자리를 잡아. 그리고 안정적으로 손잡이를 베낀 다음 빨리 요래 휘감아 올려버려. 누구 들어올려요 지금. 이제 뭐가 보여. 지어봐 저거. 저를 쥔 내가 잡는다며. 날아올란 낚아채를 끝. 난 다 보여줬다옹. 말씀들 편히 나누라. 아, 혼자 놀이가 가능하네요.